와, 저희 셋이 모였습니다. 네. 엔록을 찍기 위해. 모이면 안 되려고 세 명 모였다. 엔로그. 아, 엔로그. 엔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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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조세라 전날. 이제 12시 났으니까 8월 3일인데 8월 2일 엔노트. 아, 9월. 9월. 네, 오늘 표사라돔 첫 번째 날 끝나고 왔습니다. 아, 오늘 근데 너무 재밌었는데 좀 아쉬웠죠. 근데 진짜 뭔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부분만 봤을 때는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들도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짝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었다. 많았죠. 근데 아쉬운 거는 항상 조금 있기 때문에 그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뭔가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뭐지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생기잖아. 옷 갈아입거나 뭔가 그런 동선 체인지 하는 부분에서 약간 막아 뜨는 게 오늘 좀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번 투어 때는 뭔가 한국 하고 나서 조금 이제 일본 바로 준비하자 되자마자 바로 일본 넘어온 느낌이었는데 이번 투어는 뭐 중간에 한 게 좀 많았잖아 이것저것. 그치. 미국 갔다잖아 저번. 아 맞다 어쨌든 미국 갈 때 이제 바로바로 뭔가 가는 느낌이었잖아. 미국 갔다 바로 갔지. 바로 일본 가고 바로 미국 가고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중간중간 할 게 좀 많았어가지고 사실 네. 저번 쿄사라돔 콘서트보다 좀 돌출 무대가 커진 것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했던 오늘의 무대들이 좀 되게 포인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길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런웨이 같아요 진짜. 그리고 희승이 형의 이제 퍼포먼스. 퍼포먼스가 저는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피카츄. 피카츄도 나오고 피카츄가 너무 귀엽긴 해. 맞아 너무 귀엽긴 해. 근데 콘서트가 좀 체력적으로 많이 이제 소모가 되다 보니까 이번 콘서트는 저번 콘서트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약간 뭐죠 너무 졸려요. 두 개의 마의 공간이 있어. 첫 번째 퓨퍼와 불커. 근데 거기까지는 어쨌든 좀 이게 초반이니까 약간 흥분한 그게 좀 있긴 해. 아 근데 난 요번에는 와 나 오늘은 진짜 오늘은 너무 힘들어. 아, 그래? 그러니까 나는 아니, 힘드는 건 당연하지. 아니, 근데 그 초반 그 푸퍼랑 불커는 그래도 그거를 끌어서 쓸 수 있어. 아드레날린은 난 힘든 건 둘째 치고 땀 때문에 나 멘탈이 나갔어. 아니 좀 많이 덥긴 했어. 근데 그 불이 그 꼭 돔에서만 할 수 있는 그 10m짜리 불이 있대요. 오늘 많이 썼던 근데 그게 멋있긴 진짜 멋있는데 사실 진짜 뜨겁긴 해요. 안에 있으면은 네. 5분 안에 있는 느낌. 5분 안에서 엄청 뜨겁긴 해. 순간적으로 엄청 뜨거워. 5분 안에서 퓨처 퍼펙트? 야 그거는 이제 거의 찜질방이지. 그리고 나는... 이제 두 번째 와이프랑 여기가 하이라이트 마지막 섹션. 와 이제 샤콘을 대기하고 있을 때 이제 마음이 좋네. 샤콘느 빌즈 빌즈까지는 아예. 와 이게 그 샤콘느 같이 좀 퍼포먼스가 센 게 있고 중간에 빌즈가 있는 이유도 맞아. 어떻게 보면 살짝의 체력 분배할 수 있게 한 거긴 하거든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다음께 크리미널 나오기 때문에 와 크리미널 때 진짜 크리미널 쉽지 않지. 나고 나면 울고 싶어. 그 구간이 약간 좀 진짜 이 악무가 해야 돼요. 그 구간 그 안 하면 약간 포기하게 되는 조금이라도 정신이 놓으면은 바로 약간 네, 힘이 빠지기 때문에 정신 똑지 차려야 돼요. 살짝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마쳤고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이제 아쉬웠던 부분 사정하고 더 잘해야지. 더 이제 아쉬움이 없게. 아 힘들어. 우리 이상해. 힘들었는데 힘들어. 다 졸린가 봐.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근데 이것도 추억이다. 나 솔직히 나 지금 기억 안 날 것 같거든. 이 지금 뭘 찍었는지. 에 기억은 나겠지. 아 나 진짜 기억 안 나. 나 진짜 피곤 이렇게 피곤하면 기억 안 나더라. 원래 그래 나도 그래. 어쨌든 내일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네 아쉬움 없게 일본 온경 아 온 김에 뭐 온경 뭐야 일본 온 김에 제대로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어쨌든 내일 잘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교사 A차 화이팅! Let's go. 하나, 둘, 셋, 끝! 네, 와우. 아, 엔진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첫 번째 도쿄돔 투어를 마쳤습니다. 아, 네. 다 엔노트를 그 호텔에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저는 약간 좀 지금 그 딱 끝났을 때 그 감정을 뭔가 그대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먼저 찍자고 얘기를 했는데 선우도 왜 좋다고 해서 네. 네, 그 순간에 그 감정이 뭔가 그 호텔에서는 이게 없어질까봐 네. 여기서 찍고 싶었어요. 그만큼 엔진분들이 주시는 에너지가 너무 되게 긍정적이고 맞아요. 엄청 제 자존감을 엄청 높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피부가 진짜 엄청 하얘지네요. 카메라에 무슨 거의 엄청 하얗게 나온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근데 저도 오늘 뭔가 눈물이 좀 이렇게 나왔었는데 뭔가 이제 원래 제가 슬로건 이제 엔진분들이 해주실 때는 사실 뭔가 거기서 이렇게 막 감동 포인트가 오진 않았는데 확실히 이제 도쿄돔이 엄청 크고 뭔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딱 마지막에 딱 거기서 좀 터진 거 이게 또 네. 엄청 넓어 보이죠. 맞아요. 이게 네. 그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네, 넓어서 이렇게 넓어서 네, 높이도 네. 높고 해서 그 슬로건이 진짜 덮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굉장했어요. 되게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몇만 명의 엔진 분들이 진짜 갑자기 이제 한 번에 이제 막 슬로건을 하니까 뭔가 와 진짜 정말 옛날 분 너무 진짜 멋있고 뭔가 더 솔직히 제 스스로도 너무 대견스럽고 저는 그래 뭔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나 못 오는 데니까 맞아요. 굉장히 저도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내일은 심지어 더 많이 오신다고 맞아요. 하셔서 내일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일도 울 것 같긴 하지만 네 뭐 어쩔 수 없죠. 맞아요. 감동을 받았, 네. 받은 거라 개인적으로 오늘 제 스타일이 조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폭실폭실하게 그 펌을 넣어서 이렇게 그 반깐이라고 하지. 네, 그런 스타일이 저는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도 요즘 이제 투어 때마다 저희 헤어 실장님이 저 브릿지를 넣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 예. 그 머리 색깔 네, 네, 그래서 그 피스를 이제 붙여가지고 브릿지를 해주시는데 사실 지금까지 매 지금 일본에서 할 때마다 좀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뭘 이게 좀 할 때마다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근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오. 왜냐면 이게 좀 약간 직모 아니야? 맞아, 완전 직모. 살짝 직모여가지고 이 색깔이 좀 더 잘 보인다고 해야 되나? 사실 브릿지 해보고 염색을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염색하기에 조금 그랬는데 핏으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스타일도 날이 갈수록 저희가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의 지금 투어를 하면서 거의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 자주 뵙거든요. 헤메쌤들을.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제 합이 맞아지고 스타일도 맞아요. 하나씩 찾아가고 하면서 더 엔진분들한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서 그런 점도 좋고요. 이제 앞으로 있을 투어에서는 저는 그게 좀 숙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연습을 했던 대로 하면은 당연히 완성된 그 무대가 되겠지만 이제 그 안에서의 그 어떤 좀 더 뭔가 바리에이션을 넣어서 더 뭔가 다른 무대를 계속 보여드려야 또 엔진분들도 재밌는 거니까 그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오늘 하면서 느낀 게 좀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해진 대로 완성을 해서 해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저희의 어떤 재량이니까 저희의 자유대로 네.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점이 조금 더 능숙해졌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만 그 정도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파라독스 할때 이제 딱저 구간 있잖아요. 약간 이제 막 프리로 할수 있는 아, 구간인데 그 혼자 그거 하는 거. 은근 그거가 되게 엄청 엔진분들도 환호를 많이 해주시고 딱 킬링 파트라 생각을 하는데 진짜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늘. 솔직히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 뭔가 그랬다 보니까 이게 저는 뭔가 또 나름 숙제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뭐 이제 미국 갔을 때는 이제 또 이제 상징적인 거를 이제 또 준비를 해서 이제 하면 될것 같고 사실 내일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도쿄에 뭐 그런 거 없나? 도쿄에 뭐 없나요, 엔지니어? 제가 도쿄 타워. 도쿄 타워를 도쿄 타워 모르나? 그래서 오늘 생각을 좀 해보고 내일 또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엔진 분들한테 이런 저의 진지한 얘기를, 그러니까 저 이건 되게 그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재미없고 진지한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엔진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뒤에서 굉장히, 그리고 선우도 마찬가지고 뒤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건 저의 일기니까 엔진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를 또 얘기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 이걸 저 이렇게 고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알아주세요, 이렇게는 못하니까 이렇게 노트에서라도 저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오늘 되게 재밌게 즐겼고 다음에 내일 또 한번 불태워보겠습니다. 저도 진짜 엔진분들, 사실 투어로 많은 엔진분들을 만나는데, 사실 만날 때마다 엄청 큰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게 되는 것 같고, 뭔가 제 개인적으로도 뭔가 늘 배우는 점들이 투어를 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생겨서, 그래서 뭔가 늘제 스스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제 내일 또 이제 일본에서 마지막 투어니까 내일도 한번 또 열심히 진짜 후회 없이 진짜 재밌게 잘 무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 어디 가지? 놀러 가나? 네, 저는 밥 먹을 네, 놀러 간대요. 전밥 먹을 저 혼자 호텔 가가지고 혼자서 유튜브 볼 건데 놀러 간대요. 친구들 보러 와가지고. 아무튼 부러운데요. 아유, 저는 가보도록 아유, 아유, 아유. 네, 화이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끌까요? 와우. 2023년 9월 14일. 지금 10시 반입니다. 와, 끝났어요, 도쿄돔. 아, 수고했습니다. 여운이 남네요. 제 느낀 얼마나 그게 그거 될지, 시간 될지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되네요. 우리로 치면은 주경기장 채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한국인으로 치면 주경기장 느낌이에요. 진짜 저도 울줄 몰랐는데 이게 블러썸 인트로 딱 나오니까 너무 딱 그게 오지 않아요. 진짜 그거 막 디렉터 분께 그냥 노래 빨리 틀어달라고 눈물 나오기 전에 그냥 빨리 노래 빨리 불러버리겠다고 그랬는데 앞에 인트로가 있어가지고 인트로 전에 불렀었죠.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인트로 앞에 한마디 있었던 건 이번이 마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안 오늘 엄마 아빠도 왔는데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 불러섬 전에 나가셨대. 맞아. 아, 그걸 못 보셨대. 아, 다행이다. 불러섬. 나 너무 못생기고 그렇게 표정 관리를 제대로 못하겠어. 그러니까 너딱 센터에 있었잖아.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행복하네요. 뭔가 저번에는 미국 갔다가 일본 왔잖아.
근데 오늘 이번에는 일본 갔다가 미국 가니까 그것도 네. 뭔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미국 스타디움에서 가니까. 와 진짜 스타디움 야외에서 야외에서 단독 콘서트는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맞아. 진짜 너무 기대가 되고 일본도 잘 맞췄으니까 미국에서도 파이팅 해봅시다. 파이팅. 오늘 제가 사실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요. 배탈 때문에 지금 약을 많이 먹고 올라오는 상태였는데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근데 땀은 되게 안 났어. 그래요? 땀이 오히려 안 났어. 근데 이 목이랑 같이 건조해져서. 아, 영어를. 그쵸. 영어에서 만약에 도쿄돔 근데 너무 아쉽습니다. 양일 모두 실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아, 뭔가 엄마 아빠가 오니까 그것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약간 이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중압감 있었어요. 부모님 다 오셨는데 사실 그렇게 부담되진 않았는데 다 오셨어요. 서울 것도. 아 맞네. 일본 것도 다 오셨잖아. 네. 저번 메뉴. 저번. 진짜 다 오. 진짜 우리 엄마보다 많이 왔어. 이틀밖에 못하는 게 너무 아쉽긴 하고. 그니까 저번에 나고야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두 군데에서 못하니까 좀 그래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 도밍이 다섯 개 있으니까. 그쵸. 5대 동투어를 도는 그날까지 좀 더 커서 다음번에는 뭐 규모가 좀 줄더라도 약간 여러 군데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동투어를 또 할 수도 있는 거 기대가 되네요. 진짜 공연만큼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 시간이 금방 지났어요. 깜빡하니까 그 곡이 뭐지? 마지막 앵콜 VCR. 맞아. 오늘은 뭔가 많이 안 힘들었어. 약간 마지막이라는 그게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아. 미국 때는 또 다른 달라진 샌리스트로 해야 하니까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야겠습니다. 일본에서 나 일본에서밖에 못하는 샌리스트 아 맞지 맞지 콘서트를 해가지고 이제 그 세션 2? 3? 핸드마이크? 네 2 아니 저희 오리지널 2 와 2? 세션 2는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었지만 그러네. 아직 섹션 2 좋아하는 좀 바뀌니까 좀 아쉽네. 그러니까. 피카츄도 오늘 마지막. 아 피카츄도 끝이다. 작별해서 못했는데 까비 토로코 마지막이었어. 아, 그래서 진짜 재밌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엔진분들도 항상 행복하십시오. 아 오늘 잠이 안 올 것 같아. 너무 감사했고 또 감사하고 내일 또 그 이벤트가 있으니까 맞죠? 판촉 이벤트 판촉. 하이터치가 이벤트. 있죠. 엔진분들 또 만날 수 있어요. 아, 잠시 일본을 떠나지만 도를 갔다 오고 좀더 커서 성장해서 다시 또 이 무대에 돌아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에 부터쯤이면 너 성인이겠다. 와, 진짜. 내가 딱 매니페스토 때 그랬네. 19살 때 왔다가 올해 20살에. 파이팅. 응. 아. 와. 미키의 성인 기대 많이 해주시죠. 얼마 너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세 달? 세 달도 안 남았어. 한국에서 세 달. 일본에서 2년. 많이 남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내일 봐요.